병원에서 일하던 중 실수로 주사바늘에 찔린 A씨. 그 후 감기 몸살 증상을 보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흘러 A씨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에이즈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계의 에이즈 백신의 날을 맞이하여 에이즈의 초기 증상과 예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즈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며 HIV 감염으로 인해 우리 몸의 방어 기능을 담당하는 면역세포가 파괴되어 면역 기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HIV의 감염 경로는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 혈액제제, 모체에서 신생아에게 전파, 정맥 마약 사용으로 인한 전파가 있습니다. 에이즈의 초기 증상에서 급성 HIV 증후군 시기에는 두통, 발열, 인후 통증, 근육통, 구토,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무증상 잠복기에는 급성 HIV 증후군에 의한 증상이 사라진 후 임상적 잠복기인 무증상 시기가 대개 수년 정도 지속되며 면역력이 점차 저하됩니다. 에이즈의 예방법에는 안전한 피임 도구 사용,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과의 헌혈 금지,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의 감염을 주의해야 합니다. 에이즈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에 치료하게 되면 예후가 좋기 때문에 감염이 의심되면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